진한 희한이. 어어어 힘빼 힘빼 피하면 두 대요. 그냥 곱게 잡으면 되는 거 기절은 왜 시키는 거야? 어 이슬아 저기 친다. 움직였네. 그럼 이제 두 대네. 카코스타 몸통 막 치게. 아 감히 내 앞에서 안 맞고 튀었어. 난 이제 뒤졌어. 아야 카메라 꺼라. 여기부터 방송 못 나간다. 회전툴 갖다 버리기. 그래 뚜박쳐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니? 대박. 미안하지만 너에게 안 맞는 선택지는 없어. 자 그럼 주님 여기 또 한 놈 갑니다. 아니 어떤 개념 밥 말아먹은 새끼가. 얘들아 정말 미안해. 그 이상해 씨 아주머니 거예요. 괜찮니? 괜찮고 나발이고는 법정 가서 얘기합시다. 그게 무슨. 아주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아주머니 이상해 씨가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먼저 들이박았잖아요 그죠? 이거 한문철 TV에 제보해볼까요? 아주 이참에 유튜브 스타 한번 만들어드려야 정신 차리겠어. 잠깐. 이참에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하다 대답하는 게 인지상조. 포켓몬을 잡아다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 조회수를 뽑아다가 동방송에 앉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포켓몬들을 잡으러 다니는 예비 100만 유튜버 구독단 TV. 나는 로사. 나는 로이. 귀엽고 깜찍한 우리 구독단들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한다. 지금 바로 했다. 구독단? 포켓몬으로 유튜브? 세상에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지나가다 후리와 눈이 마주쳤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인지상조. 알림 설정도 눌렀다. 아무튼 미래 100만 유튜버를 위하여 너희들의 포켓몬 한 마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셔야겠다. 야야 진짜 안 때릴 테니까 한 번만 내려와봐. 우리 내려와서 얘기하자. 물론 곱게 출 거란 생각은 안 했지. 가라 초대형 진공청소기. 친구들 아주 비겁한 새끼네. 야 이슬아 이거 잠깐만 들어줘. 지우 너 어쩌려고. 조금만 버텨 이상해씨. 이상해씨만큼은 절대 줄 수 없어. 그래도 포켓몬 마스터다 이거냐. 하지만 포켓몬 하나를 삼키기 전까지 이 청소기는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가라 비전투. 오호라 포켓몬 배틀이냐? 잘 가라 피존2 그동안 즐거웠다. 아치우 저 새끼가 피존2를 버렸어. 별거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어디 하자. 별말씀을요 이쁜 거래오기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무슨 당근마켓더니.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사춘기가 본 이상해씨. 구독단이 떠나고 아이들은 이상해씨에게 말을 건네보는데 이 녀석 왠지 모르게 화가 많이 나있다. 심지어는 니스리에게 쌍욕까지 해버리는데 순한 이상해씨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방님들.